지금까지 이런 조립은 없었다. 이것은 명품인가 PC인가? 네, 지금은 케이스 교체를 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오셨어요. 케이스 교체를 해달라고 오셨는데 요거 지금 보면 파워가 파워렉스의 600W짜리 제품. 요 파워렉스는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. 작년인가 부도가 났는데 뭐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. 저는 파워렉스 걸 안 써가지고 요즘에 안 쓴 지 한 2년 됐어요. 그래픽카드가 1080Ti고 CPU가 라이젠 1700X인가 그런데 오버클럭을 해놓으신 상태예요. 그래서 요 파워가 약간 조금 너무 이제 빡빡하지 않나 해가지고 파워를 지금 700W로 바꾸고 요 케이스를 지금 엘도라도라는 케이스로 교체를 하시기로 하셨습니다. 케이스 지금 선정리를 누가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지저분하네요. 일단은 교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해체를 하고 있는데 이쪽에 보면 나사나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장착이 되지 않았어요. 여기 밑에는 이제 스탠드 오프도 없는 상태고요.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다 지금 뭐 스탠드 오프나 이런 것들이 체결이 안 돼 있고 나사도 지금 체결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. 이런 경우는 이제 보드를 이렇게 밀면 이렇게 보드가 밑에 쪽으로 이렇게 휘어져요. 그래서 케이스를 교체하면서 이 작업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은 케이스 교체가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. 이 편에는 이런 식으로 케이블을 세팅을 했습니다. 지금 전원을 켰고요. 정상적으로 지금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.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. 마무리하고 손님 오셨으니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 폐기를 할 거고요. 요 앞에 필터 부분이 없어 가지고 그러셨는지 요거는 전화해 가지고 달라 그러면 아마 줄 텐데 일단은 이거는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뭐 수준이 있습니다. 폐기할게요.